과거를 기억해야 미래가 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먹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뭐 유명한 그런 말도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안전 지침이라는 거는 피로 쓰여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점점점 그런 시스템들이 공고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더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좋든 싫든 잘했든 못했든 그런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서 그렇죠.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그거를 잘 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 사운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프리어 마틴 뭐 맨날 그런 얘기들 하지만 프리어 마틴 시절에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기타가 거의 100년이 지난 미래에 이게 아직까지도 최고의 기타 사운드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발전된 100년 후의 기술력으로 이 기타 사운드 따라잡으려고 그 노력을 할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몰랐겠죠.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몰랐겠죠. 그러니까요. 몰랐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 잘해서 좋았던 것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어떤 요인도 있었을 거고요. 좋은 나무가 널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딱히 그냥 뭐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나 좋아진 가치의 변화가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얻어 걸려서 좋았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았던 게 왜 좋았던 건지 지금은 알고 그 좋았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때와는 다른 환경,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얻어 걸려서 환경이 좋아서 그냥 의례 당연히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히 좋게 만들기도 어렵고 당연히 그렇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였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객관화해서 깨닫고 이제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가장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거기로 접근하는 기술들을 그렇죠.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일단 버릴 수 있는 게 생기고 거고 옛날에 맞아요.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널린 게 좋은 나무였고 아무걸로나 뚝딱 만들어도 그런 기타 나왔는데 그렇지. 그런 나무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 나무 다 터져나가고 막 건조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 소리 안 나고 그러면서 아 이게 그냥 천년만년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레드라벨이 예전에 처음 나왔던 FG-180 물론 사운드 좋았고 지금도 당연히 그때 사운드를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만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 그때의 최신 기술이었던 그리고 최신의 사운드였던 그것과 지금 이 기술력으로 그때 좋았던 사운드를 복구하려고 해서 복각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같은 결과물의 사운드는 뭔가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FSX5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사설이 좀 길었던 거는 어차피 사운드 똑같은데 네. 프리앰프만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프리앰프 사운드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195만 3천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은 101.5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6mm에 12프렛 뒤틀리는 77mm입니다. 쉐입은 콘서트 스몰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트가 스프레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글로스 피니쉬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이고요. 오픈 기어 크롬 헤드머신입니다. 본넛 본세들 엘릭서 나노에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비 44mm,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34mm, 프리앰프는 앤모스피어 시스템 74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사운드는 기본 사운드 가볍게 체크하고 바로 앰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좋죠. 기본 사운드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이게 좀 더 까랑까랑 밝은 네. 느낌이 좀 앞으로 강했어요. 좀 붙어 있는 느낌이죠.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진짜 좋아요. 네, 전부 중립 낮두 한번 쳐보겠습니다. 좀 잡아볼까요? 네. 로우도 조금 빼고 중음은 거의 다 빼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EQ랑 마이크 블렌드가 있거든요. 네. 피에조로 넘겨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마이크. 진짜 반반 블렌드해도 좋겠네요. 네, 네, 이 정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스 EQ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를 다 빼면 끝까지 올리면 그래서 저는 베이스 EQ를 11시 마이크 블렌드도 11시에 두고 쳐보겠습니다. 좋아요. 딱 우리가 그 기본 통소리에서 들었던 그 감성을 요 정도 EQ 세팅으로 그렇죠. 바로 구현해낼 수가 있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오히려 통소리보다 이쪽이 좀 더 그죠? 좀 그 낭만적이고 사연 있는 네. 그런 사운드를 구현했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하이만 살짝 더 주면 조금 더 청량해지겠죠? 네. 방금 전에 쳤던 그 선물 리프 먼저 한번 더 쳐볼까요? 네. 이걸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가을 감성의 농도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연 있어 보이느냐, 약간 있어 보이느냐. 손 가는 대로 치는 거 같아요. 네네, 만들어졌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앰프는 기본적인 느낌은 꽂았을 때 기본 셋업은 약간 무거워요. 맞아요. 약간 무겁고 살짝 미들 쪽이 뭉쳐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미들을 좀 과감하게 빼주시고 그리고 하이랑 하이랑 로우는 취향껏 조금씩만 만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통소리에서 들었던 그런 감성을 구현해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 값만 하면 얼마냐? 저희가 FS5 모델이 176,46,000원이었고 1953,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20만 7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앰프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사운드를 20만 원대에 옵션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글쎄 고민되네요. 고민돼요.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은 수립이 되는데 이 기본 통소리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대에서 이렇게 앰프를 통해서 쓰기보다는 레코딩용으로 좀 더 기본 통소리에 집중해서 쓰고 싶은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거 앰프 필요할까? 이 생각이 지금 좀 혼란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버전을 살 것 같아요. 있는 버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일단 이제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 중음만 좀 덜어낸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사운드 그냥 무대에서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포지션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실제 무대에서 연주하실 일이 많고 저는 레코딩할 일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위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축제를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방 디자인할 때 인테리어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명이거든요. 조명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느냐에 따라 되게 이쁜지 안 이쁜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에다가 조명을 좀 넣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명 같은 앰프라고 드리겠습니다. 조명 같은 앰프. 오, 좋네요. 그러니까 내 집 같은 기타, 내 방 같은 기타, 그리고 조명 같은 앰프. 그렇죠. 조명을 딱 달면서.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집 같은 기타인데 전제 조건을 제가 계속 드렸죠. 그렇죠. 집인데 좋아야 돼. Feel good 5성급. 5성급. 그리고 내 방인데 feel safe 5평.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X. 그 방에 엑스박스가 하나 딱. 방 안에 게임기 있으면은 방에서 안 나가도 되는 안 나오겠네. 그런 느낌이죠. 시스템이 더 좋다. 안락함에다가 재미까지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까지 좀 추가가 된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에서 안 나와도 되는 기타 FSX5 같이 보셨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 77, 지난 시간과 항목까지 다 동일하고요. 앰프가 있든 없든 뭐 점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좀 순서가 이상하긴 하지만 FG5를 X모델로 좋아요.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첫 시간에 가장 대표 모델로서 등장을 해서 점수도 제일 높게 받았었고요. 거기에 앰프, MOSFET 앰프 추가해서 FGX5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